자, 안녕하세요. 박기원 논술입니다. 오늘은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논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동국대, 우리 동국대 파이널 2014 동국대 논술 대비법인데, 일단 그 전에 동국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동국대는 3호선 동대 입구역 전철역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자, 서울의 중심에 있죠. 푸른숲 남산 자락에 있어서 그 계단과 언덕길이 일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코끼리 동상 멋져요. 코끼리 동상 불교 상징이죠. 자, 그래서 불교학을 이끄는 불교재단의 대학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동국대 논술 우수자 전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22명을 뽑습니다. 인문, 자연 합쳐서 522명을 10월 5일 토요일 날 수능 보기 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수시 1차 대학입니다. 특징.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선 선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우선 선발은 수능 우선 선발이 아니다는 거. 뭐죠? 논술 우선 선발. 그래서, 자, 우리 수능이 잘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약한 학생들은, 그런데 논술을 좀 제대로 준비했다. 그러면 동국대 한번 노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우선 선발이라는 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우선 선발에서 충원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선발에서 충원은 우선 선발에서 탈락하면 일반 선발로 가겠죠? 그래서 일반 선발 학생들 중에서 우선 선발에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충원해요. 자, 요게 특징입니다. 자, 우선 선발 30%와 일반 선발 70%를 뽑는데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30%를 뽑습니다. 물론 논술의 비중은 70, 내신 30%죠. 여기서 자, 내신 논술 전형에 논술 실력 70% 반영되고 이건 형식 반영 비율이에요. 내신 반영 비율, 형식 반영 비율 30%인데, 요 30%는 이제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교과를 반영한다는 거, 요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 탐구죠. 사회 과목을 반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우선 선발과 관련해서 조금 알아야 될게 뭐냐, 이겁니다. 자, 원서 접수를 9월 4일 날부터, 9월 4일, 자, 9월 4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자, 접수 날짜 놓치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9월 4일과 9월 9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하고, 자, 논술 시험을 10월 5일 날, 토요일 날 논술 시험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논술 시험을 보러 갑니다. 자, 이 논술 시험에서 오전 9시, 자, 우리 9시부터 11시까지 인문계열 1이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 인문계열 2가 시험을 봐요. 자, 인문계열 1은 우리 사회과학대학입니다. 사회과학대학. 자, 그리고 경영대학입니다. 경영대학. 학생들이 보는 인문사회계열 1과 인문사회계열 2는 문과대학. 자, 문과대학. 자, 문과대학. 자, 그리고 법과대학. 법대. 자, 그리고 교육학과. 교육학과. 자, 그리고 물론 국어교육학과도 포함됩니다. 역사교육학과, 지리교육학과, 그리고 영상. 영화영상. 영화. 영상학과입니다. 특징 보세요. 영화 영상학과도 논술 보는데 어디서 봐요? 인문계열 2로 봅니다. 요게 특징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뉜다고 했는데 우선 선발은 논술 우선 선발을 한다 그랬고 이 우선 선발자도 미리 발표합니다. 왜? 수능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 보기 전에 발표를 해요. 그게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날 월요일날 딱 발표 나면 우리는 수능을 제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선발에 합격하는 순간 뭐예요? 수능 제끼고 그냥 동대 가면 됩니다. 11월 7일날 수능을 안 봐도 되는 특혜가 주어지죠. 자, 물론 다른 대학교의 논술 시험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면 보긴 봐야 됩니다. 그죠? 여하튼 마음 푹 놓고 논술을 볼수 있기 때문에 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선발은 수능의 결과까지 결합되니까 수능의 최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12월 달에 12월 6일 날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게 특징이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자 일반 선발은 인문계열과 영화 영상학과 여기 인문계열과 영화 영상학과는 국어B, 수학A, 영어B 과목을 진행하고 있지. 탐구 사탐 있어. 자, 그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두 개 영역이 합사. 네 개 중에서 국어, 국수영, 탐. 이 네 개 중에서 뭐 두 개가 뭐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사사 이렇게 나와도 요 두 개만 합사가 나오면 된다 이거야. 혹은 백분위 합 178. 두 개의 백분위가 요 두 개의 백분위가 178 이상이면 된다. 자, 경찰 행정학과와 경영학부. 자, 그래서 여기 경영대학하고 그다음에 경찰 행정학과는 요 탐구가 빠져. 국어B, 수학A, 그다음에 영어B. 요거 국수영 중에서 두 개 영역 합 2. 그래서 뭐 하나가 뭐 1, 3이 나왔다. 그럼 요거 합치면 합 4가 되잖아. 요렇게 되거나 백분위 국수영 백분위 178 이상이면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체제를 통과하도록 합니다.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자, 시험 유형은 시험 시간은 120분입니다. 120분. 문항수는 총 3개에서 4개입니다. 자, 그래서 답안 분량은 최대 1500자까지입니다. 글자 수가 2시간 치는 것 치고는 짧은 편이다. 자, 그리고 필기구는 흑색 볼펜이나 연필을 허용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문항수가 3개에서 4개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출제되느냐? 자, 이제 문제가 2개에서 이제 3개 정도의 문제는 글자 수가 각각 300에서 400자로 되도록 해서 답안을 완성하는 완결형, 아니 완결형이나 찾아서 답을 다는 아주 단답형의 짧은 답쓰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 그 중에 한 개는 제법 글자 수가 있어요. 600자에서 800자를 요구합니다. 요 정도로 구성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제시문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제시문의 이해도. 독해력이야, 독해력. 그 다음에 동시에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력, 문제 해결력. 요두 가지를 측정한다는 것꼭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방향은 이 어떤 문제가 특정한 전공에 치우쳐서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이 없는 특징이 있고 영어 제시문 없어요. 영어 제시문 작년부터 출제되지 않았고 동국대가 그전에 출제했지. 근데 출제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정한 전공에게 유리하도록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사탐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자기가 경제를 선택했다고 해서 경제가 탁월하게 뭐 유리하거나 그러진 않게 출제한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유의사항 중에서 하나 더 기억하자. 뭐냐면 답안지가 한 장만 딱 작성해야 돼. 답안지 한 장만 준다. 그래서 그 답안지 한 장만 딱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답안지 내용이나 여백에, 답안지 뭐 문장 서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전 재산이 29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신원이 드러난다든가 또는 답안지 여백에 막 자신의 성명, 이름 또는 수험번호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개인의 신상을 드러내면 0점 처리된다는 것. 자, 그 정도 알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지원 자격입니다. 안타깝게도, 야, 이 대학은 삼수생까지 가능해요. 2012년 2월 졸업 이후의 학생이니까 삼수생까지입니다. 올해 고3, 그 다음에 재수생, 삼수생까지만 지원 가능하다는 거, 요런 대학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수생 지원 가능한 대학 중에 하나가 삼수생까지만 허용하는 대학이 요런 대학이다. 동국대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연고대는 제한 없이 갈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논제가 좀 길고 복잡해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와 있지만 오히려 분량이 짧기 때문에 답만 딱 간단하게 쓰는 그런 간단한 논술 용어로 나옵니다. 하나 더 하면 우리 사탐 문제. 아까 사회탐구라고 했잖아. 최저 맞췄는데 국영수, 국수영이 있고 사회탐구에서 두 과목 평균을 적용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균을 적용한다. 그래서 사탐 두 과목 다 응시해야 된다는 거.
자, 그게 아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인문계열과 영화 영상학과. 여기서는 탐구 과목 한 과목, 탐구 한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탐구 한 과목과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이 자동적으로 대체 가능해. 자기가 성적만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딱 대체해서 유리한 걸로 딱 대체해서 성적으로 환산해 주니까 그거 자, 자기가 탐구 과목이 하나가 딸린다 그러면 제2외국어는 한문을 잘한다 그러면 그거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 뭐,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특정 교과 영역에 치우친 그는 단순 암기식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즉, 지식평가는 아니다. 지식평가가 아니다. 지식평가가 아니다는 거. 지식평가가 아니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사상이나 주장, 그 다음에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현상을 설명하라. 또는 그 사회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쓰라. 그래서 논리성과 창의적인 서술을 하는 능력, 창의적 서술 능력을 보는 통합 교과형 논술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잠깐 이렇게 그냥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제시문의 수준 정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이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은 이제 우리 강의 때 하기로 하고, 문제가 이렇게 제법 길어요. 쓸데없이 되게 긴데, 2013학년도 논술 기출 문제 인문계 1이니까 사회과학계열과 경영계열이지.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라. 요약형 문제가 나와. 자, 요약하라 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제시문 독해력을 보는 거야. 제시문 독해력. 다른 말로 제시문의 이해력을 살펴보는 거겠죠. 법은 그 장엄한 평등 속에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다. 부자에게도 다리 밑에서 자고 거리에서 구걸하고 빵을 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문구를 자유 경쟁의 출발 조건과 관련하여 해석하라. 요약하고 해석해보라 이거. 자, 요 문구를 자유 경쟁의 출발 조건과 관련하여 해석하라. 그럼 제시문 독해한 다음에 요거 어떻게 독해되니 해석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글자 수가 300에서 360자로 굉장히 짧으니까 그냥 요약하고 나서 이렇게 해석돼요. 이건 이렇게 해석돼요. 부자에게는 금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금하는 것. 이런 건 이렇게 해석돼요라고 딱 단문으로 딱 답을 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쉽다. 답이 있는 논술이라서 쉽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제시문 나왔는데 제시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회의 균등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평등의 한 범주라고 할수 있다. 이 원칙은 각 개인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자유롭게 개발할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선언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제시문이 주어집니다. 제시문이 주어지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시문 하나에 문제 하나가 나왔어. 1번 문제는. 다음 2번 문제, 3번 문제에서 이건 세트형 문제야. 그러니까 제시문이 이제 4개 나오고, 가나다라 4개 나오고, 제시문 마하까지 5개 나와서 이 가나다라를 조직 다양성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요약하고, 조직 구성원의 성별, 연령 다양성이 기업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기술하라. 기술하라는 말은 뭐야?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서술하라 이거지.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게 요약과 설명의 중간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요약하라가 나오지. 그러니까 독해력이 포인트가 되네. 제시문 독해력, 이해력. 다음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기술하라. 그거 다 독해에 나와.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독해력 포인트다. 글자 수 많지 않다. 답만 찾으면 된다. 문제 3번. 제시문 마의 두 가지 인재 관리 전략이 조직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보완 방안을 각각 제시하라. 자, 문제를 해결해 보란 말이야. 자, 이거 문제 해결형이야. 문제 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 문제 해결형을 보는데 이것도 제시문을 잘 읽으면 추론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서 그냥 답을 내는 240자짜리 간략한 논술이다 이겁니다. 제시문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제시문 되게 짧은 게 많이 나와요. 제시문 가 해봤자 그냥 한눈에 읽을 수 있고 굉장히 고등학교 경제에서 나왔죠. 제시문 나. 그래서 이것도 뭐 잡지책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제시문이 나옵니다. 제시문 다도 이렇게 짧은 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마 여기서도 이렇게 짧은 글이 나옵니다. 자, 문제 4번 보세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자, 문제 상황에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것을 가, 나, 다에서 찾아서 각각 설명하고, 그럼 가, 나, 다에서 그냥 읽어서 답 내면 되는 거야. 이건 독해야. 이를 기초로 나의 사회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 즉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자, 해결 방안 나왔어. 자,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해결형이잖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대안 제시형이잖아. 대안 제시. 결국 논술 문제가 이거는 주로 요약하고, 그다음에 설명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 간략한 문제 형태로 나오고 글자 수가 아까 600자에서 800자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요게. 그런데 이제 500, 450자에서 500자, 지금 500자로 나왔다. 그래서 글자 수가 전체적으로 합이 1500자 이내에 간략한 논술이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다. 자, 이렇게 제시문 또 길지 않은 제시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시문 또 굉장히 수준도 쉽습니다.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제시문의 형태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제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인데 한국일보. 그래서 신문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도 시사적인 문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인문계 2. 이제, 각종 교육계, 그 다음에 인문계 문제입니다. 제시문 가의 싸이의 성공 요인을 참조하여 한국의 대중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던 방안. 그걸 나와 다를 종합한 관점에서 서술하라. 찾아서 읽는 겁니다. 찾아서 쓰는 겁니다. 400에서 500자입니다. 그 다음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시문 되게 쉽습니다. 자, 이거 신문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시문 나의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소유의 종말 나왔지만 읽어보면 뭐 독해력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금방금방 읽어낼 수 있고 제시문이 개수가 많고 제시문의 길이가 이렇게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읽어야 될게 많아. 그렇지만 제시문의 수준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동국대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연습하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 2번. 제시문 가와 나에서 나타나는 세계 간의 공통점을 자연에 대한 관점, 사회, 인간에 대한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이에 기초하여 제시문 다와 라에 기술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해라. 자, 해결 방향 제시하고 문제 원인 찾는 거. 문제의 원인 분석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해결 방향 제시한다. 이거 어디서 본것 같아? 뭐, 바로 나의 공식이 있었지. 박 교수님의 공식 중에 대안 제시형의 공식, 문, 원, 기, 추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 원, 기, 추구. 문제, 원인. 그 다음에 해결 방향이 추상적인 해결 방향이잖아. 그런 거 찾아라, 그지? 설명하라. 바로 설명형 문제. 대지기내하는 공식이 있었지. 그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제시문이 세계 윤리 선언문, 고등학교 윤리책에서 나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고문 형태로 돼 있지만, 다 한자어는 다 한자 표시와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다도 박이문의 글. 박이문의 글은 뭐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죠. 문학, 독서 교과서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다음에 제시문 라는 서울신문. 그러니까 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신문에서 발제하고 있는 특징이 있네. 문제 3번. 제시문 나, 다, 라에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을 요약하라. 요약하는데 200자로 요약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쉽다는 거. 요약하기. 요약은 논술의 기본이라는 거. 제시문 가의 상황에 대해서 제시문 나, 다, 라에 각각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안. 대응책이지. 그걸 기술하라. 해서 350자에서 450자로 네 문항이 출제되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여기도 물론 경향신문의 문제가 제시문 가의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그다음 제시문 나아가 자,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영이다. 자, 유명한 사람이죠. 임지현 교수. 자, 그다음에 제시문 다 허동연의 현실적 대안은 열린민족주의뿐이다. 즉 민족주의에 대해서 출제되고 있는 게 특징이네.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라. 단일민족주의의 의식의 위기. 뭐 이런 거 정도 되죠. 이렇게 해서 동국대 문제의 특징을 정리하면 동국대는 조금만 우리가 준비해주면 된다. 그리고
유형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하고 문제 해결하거나 요약하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시문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 자체가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를 잘하고 짧은 시간 안에 답 쓰는 연습만 좀 제대로 하자. 그래서 짧게 짧게 쓰는 단문 위주의 연습을 하면 되고 길어봤자 500자다. 그래서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박기호 논술입니다.